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한의사가 2만 명이에요. 네. 2만 명 중에 저는 다이어트 탑티어라고 자부합니다. 오! 몇 킬로 빼셨어요? 우리 홍진민 씨가 한때는 30킬로를 빼신 분이에요. 네, 한때는. 30킬로. 네. 저는 무려 40킬로그램을 했습니다. 40킬로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뺀 것도 빨리 뺀 건데 계속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의 특급 비결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살을 타파하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사사이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궁금한데요. 사사이. 사사이 너무 궁금해요. 사사이. 네. 뭐 전차군단 독일 같은 경우 예전에 사사이 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많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사사이 법칙은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2 이렇게 섭취하자라는 거예요. 아, 의외네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을 뺀다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4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요? 탄수화물이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과잉당이 만들어지고 네. 이 과잉당이 당 독소가 됩니다. 혹은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안 좋은 거지 탄수화물은 꼭 우리 몸의 영양대사 또 신진대사를 돌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과한 탄수화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탄수화물을 사나 먹을 수 있다니까. 이거는 정말로 딱 제가 먹는 양인데요. 그래요? 밥은 한 반 공기 먹습니다. 한 이게 한 100g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단백질 식품이죠. 이게 닭고기도 괜찮고 이제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도 괜찮고 오늘은 좀 소고기를 준비했고요. 단백질 식품은 한 150g 정도. 150g. 그리고 이제 지방이 2g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견과류 한 줌 정도. 딱 드시는 게 한 2g 정도 되세요. 우리의 큰 신진대사를 돌리는 것들은 이제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큰 영양소들인데요. 얘네들을 더 원활히 돌릴 수 있게끔 윤활 작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미세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제 6의 영양소라고 좀 집중하고 있는 식이섬유. 중요하죠. 네, 식이섬유를 좀 집중하고 계속. 있는데 아까 우리의 습담증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빼내줘야 된다. 네. 그 빼내주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제6의 영양소 식이섬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4번을 먹어요. 4번이요? 1인 식단으로 4번이요? 이렇게 해서 4번을 먹어요. 4번 먹으면 부족하진 않겠네요. 그래서 절대 부족한 양이 아니에요. 아니 저 정도 식단으로 하루 4끼면 너무 훌륭하지. 너무 행복하죠. 아, 그러면 지방을 꼭 견과류로 먹어야 돼요? 아니 목살 같은 거 먹으면 지방과 단백질이 한 4대2로 섞여 있는 그런... 말씀 잘해주셨어요. 견과류는 오늘 예시로 들었어요. 그 이유가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좀 더 늘리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 견과류를 준비한 거고요. 자, 하루에 4끼예요. 그럼 소고기를 먹었으면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 다음에 연어를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딱히 견과류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우와, 좋다. 진짜 좋네요. 복부비만을 타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 운동법이죠. 네. 입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복부비만의 좋은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 수 있죠? 네. 자, 팔을 90도 상태로 딱 한번 들어주세요. 자, 90도입니다. 니은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쿵! 같이 같은 방향으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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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꼭 안 닿아도 되니까 살짝만, 최대한 닿기끔만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뭐야, 운동된다. 넷, 다섯, 뭐야. 다섯. 여기 상당히 움직인다. 이게 운동이 되죠. 약간 숨도 차고 그리고 이 복부 운동뿐만 아니라 약간 전신 운동이 되는 그러니까.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10회, 10회. 뭐 3세트 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뭐 7회, 3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 수나 횟수는 이제 본인의 서서히 늘려가면 되겠네요. 네,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억울한 게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무리하지 말자. 네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물건을 활용할 건데요. 아니 집에서 한다는데 무슨 운동기구가 필요하냐? 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물병. 오, 저희도 있습니다. 네. 네네. 양손으로 이제 물병을 들게요.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네. 그리고 자 만세 한번 해볼게요. 만세. 여기서 쭉 내려와서 무릎 바깥쪽을 톡 칩니다. 그리고 다시 만세. 다시 쭉 내려와서 무릎 바깥쪽을 톡 칩니다. 쭉 옆구리로. 뱃살을 무릎 쿡 찍고요. 다시 한번 만세. 만세. 다시 무릎 쿡 찍고요. 다시 만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찍고요. 어이구야. 만세. 만세. 만세.